자, 이제 나루, 지금 나루와 함께 청산수목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바깥 외출인데, 나루는 지금 제 우주선 가방 안에 있거든요. 등에 메고 있는데, 이렇게 막 울진 않았었는데, 여튼, 가보면은, 좋아할 거다. 다시 또 오자고 할걸. 출발하는 곳은 여전히 태안 터미널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서 9.7km인데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멀면 다른 방법을 또 뭐 등에 매는 이동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준비했겠지만 멀지 않아서 우주선 가방에 나루는 지금 계속 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오늘 가는 그 청산수목원은 반려동물이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이고요. 온라인으로 네이버에서 이런 데에서 청산수목원 검색하면 현장보다가 더 싸게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성인이 7,000원인데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니까 5,400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오래 11월 중순? 그때까지만 이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 청산수목원이 오늘 처음인데 여튼 가서 이 가을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안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옛날부터 이 태안에서 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느낌보다는 조금씩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 살았을 때는 이 태안에 대한 인식, 안면도에 대한 인식이 바닷가이긴 하지만 물가가 되게 비싼 어떤 휴양지 같은 느낌? 그런데 태안에 직접 살면서 군데군데 참 인정 넘치고 맛있고 저렴한 가성비 짱인 그런 음식점들도 알게 됐고 우리가 흔히 가는 그런 해수욕장이나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곳이 아닌 숨겨진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태안에 살면서 여기에서 가는 곳은 되게 구석구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더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은 태안에서 밑쪽, 그러니까 안면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7km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집에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나루가 빨리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주선 가방이나 그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자꾸 보채고 밖에 소풍 가자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나루가 저하고 만나면서 좀 사회성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은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거겠지만 얘는 이제 동물이니까 근데 사회성이 없어져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기겁을 하고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는데 저의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람 그리고 아주 조금씩 동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가져볼까 합니다. 사회성이 없다는 것은요,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조금만 기다려. 지금 정산수목원은 판파스 축제 기간이군요. 판파스가 뭔지 몰랐는데 억새라고 합니다. 억새풀, 갈대 있죠, 갈대. 그 억새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거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루가 지금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네요. 왜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화딱질하게 하냐,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얘가 이래봬도 여행을 꽤 많이 갔던 앤데, 네팔에 갔다가 온 한국 고양이는 몇 안 될걸요? 그리고 네팔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거기까지 트레킹을 갔다가 온 고양이이기도 하고, 네팔에서는 거의 외출량이었습니다. 외출량이었는데 있는 집에 울타리가 넓어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키워도 집 담장 밖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집안에만 있으니까 다시 좀 예전에 그 집안 고양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좀 바깥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 보면 고양이도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일단 반대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열린 세상을 보여주면 또 마음을 좀 열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루야, 난 네가 한 100살쯤 살았으면 좋겠다. 한 50살쯤은 내하고 살고 또 50살쯤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애정을 주고 애정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토바이 아저씨다.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커서 나루가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은데. 판파스 축제, 버스, 정산수목은 3km. 멋있는 아저씨긴 한데 오토바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뭘까? 할리 같은데요?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타는 분들 멋있어요. 날다람쥐 포즈로 와. 과속하지 않고 안전장구 잘 갖추면서 한다면 오토바이라고 하지 않죠. 라이더들은 바이크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자체의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차는 중간에
쉬고 싶을 때 웬만해서는 휴게소에 쉬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근데 바이크는 가다가 아무 데서나 간편하게 쉴 수가 있죠. 경치가 좋거나 숲이 좀 우거진 곳이라거나 바다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막 아무 데나 쉬고 싶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바이크 여행, 바이크는 인생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달리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1.7km 남았네요. 나루가 수도권 가서 이렇게 이동장 밖으로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끈을 이렇게 가슴줄에다 묶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끈이 어떤 구속, 속박, 뭐 소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반려동물의 가슴줄에 묶어놓은 끈, 그리고 한쪽 손은 내 끝에 있는 이 끈, 이 끈은 내가 네 옆에 항상 있다는 것, 네가 위험하거나 어려울 때 내가 1.2m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숨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끈을요, 구속이나 속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학대 이런 게 아니라 믿음. 그래서 저는 믿음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죠? 나루야, 얼마 안 남았다. 목욕할 때도 막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목욕 다 시켜주면은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더라. 근데도 이제 좋아하게 될 거다 아주. 오늘 날씨는 아주 좋아요. 날씨는 아주 좋고 팔이 많이 타겠다. 그런데 이미 많이 탔지만, 자, 여러분은 태안 청산수목원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짜자잔. 아, 예쁘다.
저기 한자로 청산수목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무료 주차장. 차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서 적네요. 루야, 이제 여행 가자. 소풍 가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루야, 이리 와. 자, 가자. 마. 자. 야루야, 응? 아, 이제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연꽃정원. 아, 이쁘다. 애비야, 가자. 아? 아, 자, 이제 조금씩 가자.
나루야, 가자. 나루야. 저기를 좀 걸어보고 싶다. 나루야. 자세 잡았어. 그래. 오케이. 두 발짝 가고 뒤돌아보고. 나루야. 그래. 두 발짝 가고 또 뒤돌아보고. 그리고 안고. 나루야. 가자. 움직여. 조금씩 잃어잡으면 또 나중에 활개치겠지. 앉지마. 사람들이 너를 뜻하잖아. 전혀 관심도 없을 거야. 저렇게 가잖아. 나루야. 나루야. 이거 봤던 길이다. 이만큼. 나루야. 마오. 마오. 여러분 지금 풀 냄새 여기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 뒤로 숨습니다. 여기야 조금씩 당겨보겠습니다. 따라오는가? 여기로 와. 자, 가자. 따라오네요. 약간씩 당기니까. 그래, 잘 따라온다. 당겨버렸습니다. 그렇지. 제가 뒤돌아서서 한번 돌아볼게요. 잘 따라온다. 굿. 땡겨볼게요. 나루야,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따라옵니다. 나루야, 이리 와. 아, 착하다. 잘 따라옵니다. 오케이. 이제 그냥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산책 양가로 그래도 경계심은 아주 많은데 아 이게 산책량으로 걸어난다 보니까 그래 냄새 좀 맡고 냄새 맡았지? 이제 가자 네, 냄새 맡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자, 그렇지. 계란찜이야, 뭐, 그지? 자, 이쪽이야. 산책의 시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나랑 산책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막 잘 건데. 산책이야, 바로. 자주 오자, 이제. 야로는 꽃, 풀,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가 좋은가 보다. 자, 냄새 다 맡았어? 가자. 그래. 조금 땡길게. 오케이. 아직 어색해서. 그래. 쉬는 시간이냐? 아, 이게 보다 길이 아, 로도 조심스럽지만 강아지랑 만났는데 나로는 숨지 않고 사각질을 하면서 그냥 펀치를 한 대 갈겨줬습니다. 용감한 나로 우와. 나로야 이 길도 예쁘다 그지? 나루야? 나? 하루야?
나루야. 우리 집에 가자. 자주 오자 이제. 아, 수목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수목원으로 갈 때는 나루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수목원에서 지금 집으로 가는데 한 번도 울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겠죠. 수목원은 뭐랄까 참 아늑한, 그렇게 공간이 크진 않은데 길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늑한 길들, 수생식물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있는 곳, 이렇게 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크진 않지만 그 오솔길 길들이 참 아름답고요. 평일인데 적당한, 좀 있다 보면 뭐 한 쌍의 커플이 지나간다든가 그 정도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좋았고요. 연꽃 공원도 있고 벤치도 군데군데 있고 나무가 우거진 자그마한 오솔길들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루는 거기 청산수목원은 반려동물도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인데 혹시나 다른 동물들을 보고 뭐 이렇게 도망가거나 숨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강아지 한 마리하고 조우를 했습니다. 딱 정면으로 딱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는데 나루는 조금도 숨지 않고 하악질을 하면서 양펀치로 싸다구를 날려주었습니다. 그 양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여튼 용감한 나루였습니다. 처음에는 발을 떼지 않고 막 겁이 나서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슬슬 움직이더니 나중엔 산책양으로서의 끼를 보여줬습니다. 몇 번만 오면 이제 나루가 휘젓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주 와야 되겠어요.